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지역은 천안시 두정동 일대입니다. 시작은 두정역 1번 출구입니다. 천안 두정초를 거쳐서 천안 두정역 반도 유보라 청약 예정지까지 도보로 살펴봤어요. 자,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천안 두정역입니다. 자, 두정역 제가 한번 가보니까 실제로 역사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거 말고 뒤로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1번 출입구인데 2번 출입구가 또 공사 중이에요. 2번 출입구는 여기 북쪽으로 있고요. 북쪽에 있는 출입구가 개통이 되면 2번 현장이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 되는 거죠. 좀 더 빠르게. 자, 그럼 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제가 역사를 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역의 외관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내부 들어왔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표지판이 보이시는데 타는 곳에 보면은 구로, 용산, 서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안에서 서울까지 열차를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천안이 되게 핫 이슈였는데 그런 게 이런 접근성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1번 출구고 이제 2번 출구가 새로 생기는데 일로 쭉 한번 가볼게요. 2번 출구 예정지까지 가볼 거거든요. 이 북쪽 출입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쪽 일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원래는 여기까지 돌아와서 왔어야 되는데 저기 2번 출입구가 꽤 이제 북쪽으로 꽤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한 13분 걸어야 여기에 올 수 있는데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출입구에 대한 기대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반도 유보라 이제 볼 현장이죠. 거기도 비슷해요. 거기도 역세권으로 확 편입이 돼요. 5분으로 줄어들거든요. 자, 저쪽 보시면 저희 공사하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 파란색 보이시죠? 네. 저게 바로 공사 현장입니다. 저기 되면은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저기로 갈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두정역에 대해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일대가 정비구역이라서 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정역 일대가 더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상업지역이 꽤 넓어요. 꽤 커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지금 낮이라서 좀 제대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밤 되면은 이쪽에 또 젊은 피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1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게 쭉 걸어온 거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쪽 출입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거리가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번화합니다. 이쪽 보시면은 깔끔해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뭐 좋겠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넘어가서 초등학교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한번 보러 갈게요. 이제 쭉 가게 되면 초등학교가 나오는데 저희도 초등학교는 임장을 안 가봤어요. 처음 가보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요거를 하고 계시네. 이렇게 찍고 계시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현장이 바로 저 현장입니다. 상가들이 꽤 있어요. 천안 두정동 하면은 천안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상업지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대로에서 한 블록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소음으로부터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신기하네. 초등학교 앞 느낌이 나네요. 뭐 미술학원도 있고 뭐 상가들도 조그맣게 있고 지금 보시면 학교는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교 느낌이 납니다. 천안 두정초등학교는 2004년에 개교한 공립초등학교입니다. 두정동 반도 유보라의 배정학교죠. 청약 예정지로부터 약 600m, 도보로 12분 정도 거리입니다. 네, 두정초등학교 이렇게 나오죠. 쭉 걸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가서 여기 넘어가면은 북쪽 출입구가 아마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네. 아까 그 파란색으로 쳐져 있던 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북쪽 출입구. 북부 출입구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에요. 오는 8월 완공 예정이고요. 청약 예정지에서 입구까지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가 올해 8월에 완공이 된다고 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물론 예정이니까 조금 변경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쪽에서 이제 잠깐 이쪽을 보면은요. 이쪽 풍경을 보면은 이런 데 신축 단지도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에도 한 10년 차 정도 된 단지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쪽 일대에는 지금 뭔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쭉 걸어온 곳들은 구축이 되게 많았잖아요. 옛날 아파트들이. 이쪽은 뭔가 개발이 되고 주거 환경 개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북쪽 출입구가 열리게 되면은 반도 유보라에서 여기까지 한 5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예요. 자, 여기에서 저 눈앞에 보는 푸르지오 있잖아요. 푸르지오 시세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저 뒤로 보이는 게
이름이 천안 두정역 후르지오고요. 가격이 몇 년 사이에 꽤 많이 올랐네요. 물론 지금 34평이 3억 9천 정도 되는데 사실 서울 가격 보다가 이게 3억 9천이 엄청 싼 것 같은데 원래 가격이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거래량도 꽤 되네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씩 거래가 없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거래량도 꽤 됩니다. 937세대고요. 2009년 11월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쭉 이제 계속 걸어가 볼까요? 아까 두정역을 기준으로 이쪽 넘어오니까 갑자기 주거지 느낌이 확 나네요. 아파트도 있고 뭔가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까 거기는 번화가라면 이 와마트 있잖아요. 이 와마트를 임장 포인트로 넣어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무슨 마트를 넣어놨어 그랬는데 여기가 거의 뭐 코스트코급입니다. 이 일대에서는 진짜 커요. 그래서 진짜 와 느낌이 납니다. 예정지에 도착했습니다. 총 556세대 8개동 29층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여기 두정역 새 출구 앞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북부 출입구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고요. 여기 개통이 되기도 하면 여기 입주한 뒤겠죠. 그러니까 한 5분 뒤면 갈 수 있다. 그게 장점이고 초등학교도 제가 보기엔 이 정도 거리면은 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와마트라고 있는데 아까 그 와마트도 굉장히 규모가 컸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하우스 이제 갈 텐데 모델하우스 가기 전에 포레나 시세 한 번만 보고 갈게요. 포레나 천안 두정은 1067세대로 올해 3월에 입주했습니다. 두정동 포레나 천안 두정 두정이 두 번이나 들어가네. 아 여기도 시세가 비슷하네요. 여기가 최근 실거래가가 4억 1천만 원이었고요.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아 여기는 1067세대 아 2022년 3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얼마 안 됐네요. 이걸 시세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거래가 엄청 활발합니다. 거래량이 엄청 많아요. 어쨌든 뭐 3억에서 4억 사이 5억 정도까지 갔다가 요즘은 시세가 살짝 빠진 것 같기는 해요. 최근 시세가. 자 시세까지 봤고요. 현장에 다 왔고 자 현장은 여기다. 그리고 여기 두정공원 있다. 그리고 와마트가 엄청 크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다. 가깝다. 그리고 역까지도 5분 정도만 갈 수 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모델하우스 구경 한번 가볼까요? 이제 실내에 들어왔어요. 아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밖에서 너무 타가지고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검어져가지고 아까보다. 뭐 어쨌든 예, 왔고요. 모델하우스 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게 이제 이런 모형도를 보게 되죠.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사업 개요, 뭐 평형 정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신축인데도 외관이 조금 아쉬운 데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유보라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예쁘네요. 예뻐요.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신축 브랜드 아파트 산다. 이런 자부심 가질만한 그런 외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다 옆에 보시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비춰주실래요? 여기 다 84밖에 없어요. 84 A, B, C 이렇게 세 개 타입이 있고요. 전체가 84 타입이에요. 전체 청약자의 50% 정도는 84 타입을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반도 유보라도 어찌 보면 이제 사업체다 보니까 가장 매력적인 타입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4 타입을 주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쪽 오게 되면은 여기 이런 것들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나름 꽤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제 자랑해 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커트는 예약이 없었는데 원래 저희 계획한 게 아닌데 모델하우스 너무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이 커트를 지금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약간 그 천국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분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유니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델하우스에는 84 A타입하고 C타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 A타입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A타입 하면은 여러분 익숙한 판상형 포베입니다. 그리고 이 평면도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강조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84 A타입은 보통 판상형의 포베이잖아요. 포베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안방의 드레스룸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도 우리 안방 드레스룸 크게 해놨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는 못 봤는데 이거 보세요. 라인 조명 여기도 다 들어가 있네. 조명이 되게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크다. 일단 크다는 거 좋다. 그리고 여기에 요거 스마트 복합 환풍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그냥 지나치퍼였는데 반짝반짝해서 봤더니 좀 복합 환풍기더라고요. 안방은 안방 예쁘다 그 정도. 그리고 안방에 발코니가 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쭉쭉 넘어가서 우리 거실 한번 보죠. 거실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우선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요거 라인 조명. 라인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 등이 없다. 중앙등이 없다. 근데도
밝다.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 이 등이 저기까지 가요. 저 입구까지. 그래서 포인트를 잘 살려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이 되게 넓어 보이죠.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 주방이 굉장히 메인이에요. 자, 주방의 페이지 1. 아, 이거 지나칠 뻔했네. 물론 여러분 이게 유상 옵션이기는 한데 사실 저도 집 살 때 이런 거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돈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은 다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좀 예쁜 게 좀 부러워요. 네, 주방은 이제 볼게요. 이쪽은 이제 다용도실이 크게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꽤 크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방인데 주방은 제가 보기에는 힘을 좀 줬어. 여기서부터 쭉 보세요. 이렇게 쭉 가서 뭐 여기 넓다는 것도 얘기하겠네. 쭉 가서 이거 보세요. 굉장히 크지 않아요? 이게 크면은 일단 비싸다는 거.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가장 핵심은 여기는 식탁이 들어간다는 거. 여섯 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요. 라인 조명. 이게 쭉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위에도 뭐가 있네. 저 상부장 위에도 약간 띄어놨잖아요. 보면 볼수록 뭐가 계속 튀어나오네. 자, 그리고 여기 위에도 조명들이 있는데 여기 조명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원래 식탁은 밝아야 밥맛도 좋고 맛있잖아요. 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잘 해놨어요. 자, 이쪽이 이제 페이지 2로 진입을 하는데 자, 똑똑. 네, 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원래 이제 벽체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알파룸입니다. 알파룸인데 여기는 이제 알파룸을 안 쓰실 분들은 이렇게 꾸밀 수 있다라고 옵션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여기 보면은 문도 이제 창문도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 이게 유리 장식장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유리 장식장에도 이렇게 라인 조명을 다 넣어놨어요. 이게 닫았을 때도 이렇게 밝아 보이잖아요. 예뻐 보이잖아요. 유리 장식장 자체도 예쁘지만 이런 게 있으면은 더 예뻐 보이거든요. 신경 많이 쓴 것 같아.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쪽 가면 여기를 서재처럼 쓸 수 있게 홈 오피스로 꾸며놨다고 해요. 자, 의자 보이시죠? 자, 의자 들어갑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앉아있겠는데 여기 위에 여기 보이나요? 여기 위에 조명이 또 있어. 그래서 조명에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이 조명 하나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작은 방이 이렇게 있고요. 또 작은 침실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또 욕실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양쪽이 신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발장은 항상 그렇지만 안 열어보면 좀 섭섭해.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면은 자 여기 사실 저는 다 열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작동을 안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우산 꽂이가 있는데 사실 이거 별거 아닌 아이템일 수 있는데 이거 없으면은 막 우산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쓴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C타입은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를 탑상형 혹은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이라고 하는데 포베이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개 포베이로 공간을 나눠놨고요. 주방도 굉장히 크게 해놨고 알파룸도 준비해놨습니다. 탑상형 알파룸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나가고 싶지만 자 여기 자, 짜잔 자, 이렇게 여는 느낌으로 현관에 팬트리 있는 거 뭐 일반적이지 않나 신축에 다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자, 여기 욕실 그리고 침실들이 있는데 여기 위에 보세요. 아까 말했던 조명 여기 또 있네. 이렇게 또 쭉 되어 있고 거실로 왔는데 거실 여기 조명 또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2.5m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천장 같은 경우에는 5cm, 10cm, 15cm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확실히 넓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반포나 이런 데 고급 아파트들 가보면은 되게 높아요. 그런 걸 좀 따라한 것 같아요. 이거 40평대에서나 볼만한 주방 아닙니까 여러분? 30평대 이런 주방 저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피거지 펴가지고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 판 한 판 굉장히 크게 해놔서 시원시원하게 만들어 놨어요. 뭐 이렇게 독립형 유두도 꼼꼼하게 해놓고 자 이쪽은 이제 알파룸 공간인데요. 알파룸 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꾸미면 된다. 그리고 이쪽에 이런 냉장고들을 넣어놓게 되면은 이쪽 공간을 더 안차게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아까는 조금 작았는데 이거 크죠? 더 커요. 그리고 여기 조명을 되게 해놔가지고 이거 나 여기 살면 부자다 라는 느낌을 팍팍 줍니다. 자 여기 이제 식탁이 있는데 식탁은 요 정도 크기면 제가 보기에는 훌륭합니다. 공간 자체는 제가 넓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얘기해줘야지. 이런 거
IoT 요즘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은 특징이 창문이 있다는 거.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조명, 요것도 신경을 꽤 썼어요. 타워형의 드레스룸은 이런 정도 크기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있으면은 또 알차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84C 타입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